자, 16강 경기 팀 에오나이트 이정현 프로와 팀 레디컬 김태훈 프로의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랜선 볼링은 하이엔드 커스텀 스포츠웨어 다비드 기어, 꼬리 아주 건강하고 달콤하군 꿀건달에서 상품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해설을 도와주실 두 프로님도 나와 계신데요. 정재원 프로님하고 이정현 프로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볼리즘의 반고개 반고정 게스트 정재원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반고개. 네네네. 제가 오면서 좀 지었거든요. 아, 좋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팀 에버나이트 이정현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를 굉장히 까시네요. 오늘 해설을 하신다고 약간 죄송한데, 좀 캐릭터를 하나 좀 잡으신 것 같아요. 원래 목소리입니다. 네네네. 자, 지금 이제 네. 김태형 프로님하고 이정현 네. 프로님 이제 연습 두고 중인데요. 네. 지금 본인 경기를 해설을 하게 됐어요. 네. 어떠신가요? 네. 우선은 제가 친 점수나 그때 당시의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약간 민망하기도 한데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어떤 그 경기의 첫 번째 경기가 네. 거의 메인 이벤트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서 모든 이제 구독자분들 관심 가장 많이 가는 경기긴 한데 이게 본인 경기란 말이에요. 네, 또 이게 약간 조금 이렇게 어떤 주최 측에 약간 어떤 그런 압력이 있었던 게 아닌가. 아, 압력을 넣으신 게 아닌지 본인 경기 위주로 약간 좀 이번 대회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네네. 사장님이 그 편집자한테 압력을 넣었. 아, 편집자 압력. 2% 거 뭔데? 아, 2%. 예, 예, 예. 또 우리 또 이번에 네. 18기들. 나오셨죠? 그러게요. 네. 또 저희가 18기인데 네. 김태현 프로랑 네. 네. 이종희 프로랑 저랑 동기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김고은 프로가 있죠? 맞아 맞아. 네. 그 김태현 프로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신발 매니아. 아 신발이 저도 들었어요. 내 천만 원어치 있어요. 아 네. 인싸고요. 네. 인스타 인싸는 아니고 그냥 신발 인싸예요. 네. 네. 경기 지금 시작이 됐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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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본인도 지금 당황을 했죠. 아니, 여전히 네. 작대기네요. 아, 네. 스피드가 빠르기로 유명한 네, 볼러 중에 한 명이죠, 김태형 프로가. 근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지금 랜선 대회를 처음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태형 프로도 누구랑 상대하는지 모르고 지금 촬영을 한 거고 그쵸. 이종현 프로도 사실 김태형 프로랑 붙을지 몰랐잖아요. 몰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수들하고 대결을 하다 보니까 하이 게임을 아, 지금 네, 못 잡을 줄 알았거든요. 맞아요. 네, 네, 이게 지금 몇 점을 쳐야 되는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하이 게임을 쳐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네. 첫 번째 좀 이런 긴장한 샷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여유는 척인가요? 네. 여유가 있어요. 저는 솔직히 긴장 네. 같은 건 안 했어요. 네, 어땠어요? 느낌이 좀 어땠어요? 느낌은 그냥 혼자 좀 쳐야겠다. 그냥 한 게임 쳐야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한번 첫두 한번. 네. 이때까지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종현 프로는 제가 해설을 할게요. 네. 네. 네네네. 네, 일단 특유의 약간 로프팅. 야, 좋네요. 네, 특유의 약간의 그런 어떤 거만함. 네.
이거 사실 아, 상대방에게 어떤 좀 이렇게 시그널 같은 걸 주는 거죠. 길을 주면서 네, 네, 네. 제가 네. 허세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빈 그리고, 스윙을 한번 하고 네. 약간 좀 내려가서 바깥쪽 아직은 조금 약간 긴장한 것 같아요. 본인도 긴장을 했네. 약간 스윙이 끊기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스피드가 조금 빨랐던 템핑이 좀 남았거든요. 항상 던지기 전에 빈 스윙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뭐 루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런 어떤 스윙을 한번 하면서 특히 좀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 볼 무게를 이용하는 거에 대한 어떤 루틴을 좀 잡았던 게 아닌가. 네. 이분이 파워가 굉장히 세지. 굉장히 빠르거든요. 제가. 어휴, 지금도 위험했어요. 놓칠 뻔 했네. 지금 걸음걸이가 네. 저희가 0.5배속을 빨리 한 게 아니거든요. 네. 네. 평상시 걸음보다 약간 좀 빠르게 나오는 게 긴장을 했다. 아무도 없는데 긴장을 했다. 예, 예, 예. 그 이번에 이종현 프로는 뭐 굉장히 볼 치기 싫은데 억지로 시켜서 치는 것처럼 지금 볼을 치거든요. 이날 제가 고충이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자, 자세 괜찮고요. 야! 그 김현민 프로가 네. 이제 이민현 프로 구속이 느려서 불러가는 것보다 잠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 김현민 프로가. 네,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네, 네. 그렇게 느리지 않습니다. 느리지 않죠. 실제로 네. 보면은 네, 네. 달라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공룡 따위랑 비교 불가입니다. 예, 예. 네. 이번에는 조금 스윙이 올라갔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번 스윙도 네. 본인 스윙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맞아요. 긴장을 했네. 긴장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세 프레임째 가면서 조금씩 그래도 본인 볼링장이기 때문에 네. 네, 감을 빨리 잡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약간 맛이 갔어요. 왜 그랬는지 한번 볼까요? 네. 네. 약간 너무 많이 던졌죠? 그래요. 약간 잘렸어요, 스윙이. 그죠? 이날 네. 여기 1번 레인 분에 네. 레슨하시는 분이 아, 네네. 김학현 프로님 제자셨는데. 네네네. 평소보다 네. 인터벌이 길더라고요. 아, 옆에 지금 있는 거예요? 옆에서 지금 계속 레슨하고 계셨어요. 아하. 네. 우리 김 프로님도 보이스 톤이 약간 일부러 좀 올라가시는. 아, 약간 옆으로. 싶더라고요. 네네네. 아, 그래서 제가 견제를 받았거든요. 같은 팀이 공격을 했다는 거거든요. 같은 팀은 아니라 공격한 거 같아요. 국회의라서. 아, 그럼 제가 사주를 했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을 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MK 분들이 사주를 하지 않나. 지금 그 김태형 프로님 보시면은 공을 굉장히 많이 꺼내놓으셨는데 네. 사실 저... 본인 볼인가요? 네. 야, 이 형? 이건 약간 어떤 홍보의 목적. 아, 그렇죠. 예, 예. 보이지도 않는데. 네. 이게 본인의 본분에 충실하고 있다. 이게 본인 스윙이에요. 아, 이게 본인 스윙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사실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빨리 빠졌어요. 네, 아, 약간 그래? 지금 트랙 핀 액션이 조금 약하게 일어났는데 이게 편차 때문에 그런 건지는 한번 더 보기는 해야 될 것 같네요. 저는 이때부터 옆에 분이 치신 다음에 쳤어요. 아, 근데 사실 프로라면 저런 거는 그냥 옆에서 아, 제가 네. 윤회 아니라서 아, 네. 여기는 샷이 괜찮네요. 근데 이렇게 아, 근데 지금 보면 이종현 프로가 지금도 약간 스윙이 끝까지 해준다기보다는 이 전투구에 영향을 좀 받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윙이 조금 잘리는 느낌이 저는 보이거든요. 네, 스피드가 조금 빠진 게 아닌가. 저는 평소에 이제 같이 치면 네. 저런 스윙을 많이 봤는데 네. 저하고 치다가 습관이 되신 게 아닌가. 아, 저는 원래 그럽니다. 아, 그래요? 네. 약간 그래도 오늘은 저 포이즌 아이비 스페어를 잘 하네요. 평상시에 잘 되는데 제가 스타일 바꿨어요. 아, 그래요? 스탠스를 과감하게 올려서 예전에 시합할 때마다 항상 그랬거든요. 저게 제일 잡기 어렵다. 돌려 잡는 스타일로 바꿔가지고 저게 잘 되더라고요. 두 번 연속 스페어가 네, 일단은 현재는 지금 한 프레임 정도 이종현 프로가 네. 앞서고 있네요. 네. 이종현 프로님 자, 이전 투구에는 조금 얇았는데 이번 투구에는 좀 더 스윙이 정확해질까요? 야, 이건 더 좋죠. 네. 그렇죠. 네. 이분이 스트레치 때 이거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딱 이렇게 왔어요. 이걸 해야지 잘 친 거거든요. 이번 프레임은 완벽하게 라인 잡혔네요, 지금. 저는 이렇게 지금 되면. 뭐 하고 있죠, 저는? 왜 이러고 있지? 아니, 이날. 김현민 프로가 자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아, 볼이 안 나와서. 아, 볼이 걸렸구나. 아, 갔어요. 아니, 또 우리 김 프로님이 눈치 없게 안 도와주시네요. 아, 가야 되는데 본인 역할에 또 충실해야 돼. 여기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니까. 그죠. 네네. 그런데 뭐 굳이 뭐 제가 갔습니다. 네.
저희가 이 사실 랜선 대회가 비대면으로 치러지고 있고 개인적으로 매치 플레이를 만나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있어요. 이 보시는 이제 저희 볼리즘 구독자 여러분이나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거를 그냥 어떤 진지한 게임으로 받아들이시기보다는 그냥 그 선수들이 예능 계열의 어떤 이벤트성이다 라는 걸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좀 재미있게 관전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때 제가 기계실을 걸어가면서 육안으로 레인의 기르는 상태를 확인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사실 이 4번 쪽에 지금 캠핀의 움직임이 약간 미세하게 있고 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가면서 살짝 옮겨놓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어떤 일을 할지 사실 저희는 네, 모르기 때문에 몰라요. 저도 그때 당시 기억이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이때 제 기억으로는 그 안경 습기 그 제거제를 안 가지고 와가지고 안경 닦개가 있는데 뭔가 되게 많네요. 준비해야 될 게 시야가 이 안경 대비들은 이 마스크 쓰면 앞이 안 보여. 아 그런 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1분 넘게 지금 파프리를 하고 근데 지금 두 번 다 지금 1번 핀을 두껍게 맞췄는데 내렸나요? 이때 제가 내렸죠. 아 몇 장 정도 내렸습니까? 바로 그냥 두 장씩 조정. 두 장씩 조정을 했는데요. 아 조금 괜찮았어요 이번에 샷이?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스윙이 끝까지 약간 진행이 되는 샷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어쨌든 내린 것도 빠르게 판단하고 이런 건 약간 상주 볼러들만이 갖고 있는 어떤 홈 어드밴티지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프로라서 어디든 저렇게 상주 볼러입니다. 아예예예예 아우 죄송합니다. 우리 사장님 일산의 사장님 본인장 이름은 제가 기억이 전 프레임은 조금 일본 프레임이 얇았거든요. 이건 좀 강하게 쳤어요. 강하게 쳤는데도 조금 이제 템핑이 약한 거 보니까 1번이 2번 레인보다는 조금 더 밀리는 듯한 느낌을 좀 받고 있는데 이분이 스트롱 볼러거든요. 예, 예. 스트롱 볼러. 제가 굉장히 영어도 한글 발음으로 또박또박 얘기하시네요. 네. 제가 볼링장 이름을 아는데 좀 부끄러워 하시더라고요. 왜 부끄러워 하시죠? 네. 이분이 근데 굉장한 부자예요. 제가 알아요. 예, 예. 신발이. 아, 예. 아 이건 괜찮네요. 네. 아유. 약간 근데 1번 프레임 이거 어프로치 타타네. 1번 레인을 아직 조금 적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 여기서 맨날 연습 그죠. 평상시에 연습을 하는데 네. 사실 그 모든 분들이 이 촬영을 했을 때 보통 자기가 연습하는 레인에서 찍었을 거예요. 네. 저도 약간 저도 그 볼링장에서 네. 좋아하는 레인에서 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시합은 조금 더 체감하는 게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저도. 저도 찍으면서 굉장히 네. 살짝 긴장되더라고요. 땀이 많이 나서 저도 그 평상시에 그 시합 나갈 때 나오는 어떤 그런 땀. 네. 지금 이종현 프로는 굉장히 네. 자세가 네. 이 오른쪽 레인은 거의 완벽에 가깝다. 네네네. 또 퍼펙트를 굉장히 많이 쳤던 그렇죠. 네. 저는 퍼펙트 칠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김혁 누구지 저기 김학형 프로님 제자님께서 평소보다 인터벌이 기셨다. 아, 네. 그 제자님, 네. 네. 이 영상 보고 계시면은 네. 그래도 좀 정말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본인 얘기하시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자, 7프레임 김태형 프로님. 김태형 프로는 여기 2번 레인은 지금 거의 완벽하거든요, 지금. 네. 자, 과연. 자세가 좋은데? 좋아요. 야, 이게 조금 이거, 소심했어요. 이거 하드볼인가요? 야, 어떻게 이분이. 지금도 약간 엄지가 빨리 빠지는 듯한 느낌이 있긴 했는데, 안쪽에 여기가 지금 볼링장의 레인 패턴이 지금 이종훈 프로랑 김태형 프로가 다 다른 거잖아요. 다르죠. 본인이 깔고 싶은 걸 까는 거였으니까. 거죠. 네, 생각보다 좀 많이 밀리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이제 나왔는데, 두 번째는 과연 네. 스페어를 하실까? 그렇죠. 아까 처음에는 미스를 했거든요. 힘 빼고 뭐야. 지금은 또 스윙의 스피드를 조금 너무 힘을 빼가지고 이게 5템은 도전해볼만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분이 이게 지금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긴장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 정도 되면 130점을 치고 있으면 맥시멈 220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아, 나 이거 졌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하이 점수를 기록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으니까요. 이것도 지금 약간 왼쪽은 지금 스윙이 왼자 아세요? 네. 아 왼쪽에 기름이 많아요. 기름 많아요. 그분 강습생이랑 가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 그것도 있는데 그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 볼링장 3번 레인이 더 밀려요. 아 밀려요. 네. 그래서 약간 좀 강하게 치거나. 아. 근데 좀 많이. 근데 지금 어쨌든 운이 좋게. 네. 네. 스트라이크가 있습니다. 자
과연 지금 조정하는 것 같은데? 네, 조정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224점이기 때문에 머릿속에는 아, 이 점수가 높지 않다라는 그런 압박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야, 하셨는데? 아, 좋네요. 처음으로 지금 고개 갸웃거리죠? 이게 제대로 된다, 이거지. 사실 저희가 이거는 조작이 1도 없지 않았습니까? 무조건 경기를 딱 정해놓은 시간에 연습투구를 본인이 원하는 만큼을 줬고 시작을 하면은 더 이상 되물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1경기에서 지금 점수가 이렇게 안 나버리면 아 거의 지금 이 정도면은 포기를 할 수 있는 그렇죠.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 이제 정재원 프로님도 참여를 네. 하셨잖아요. 네네. 실제로 치실 때 네. 그래서 몇 점까지는 가야 좀 보통은 한 250에서 60 정도는 예상할 거예요. 네. 모든 프로들이. 네네네. 자, 이종윤 프로는 지금 220대니까 굉장히 좀 괜찮죠? 상황이. 아, 이거는 템핀이 약간 늦게 떨어졌지만. 왜냐면 너무 깜짝이야. 그러니까요. 하지만, 저도 이거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좀 볼리즘은 드라이가 좋기로 또 유명한 볼리즘 아닙니까? 네, 이런 아니, 템핀을. 제가 강하기 때문에. 아, 강하기 때문에. 예, 예, 예. 아, 이런 본인, 분들 오면은. 아, 보통 본인 영상 보면서 그렇게 약간 좀 겸손할 수 있는데, 네. 아, 그걸 그렇게 또 자기 자랑으로 내는. 역시 캐릭터가 확실합니다. 우리 형님. 네. 김대부님이 지금 전체가 이렇게 다 파란색으로 깔맞춤이 되어 있어서. 네네. 누가 봐도 브런식. 네네. 오, 좋았어. 그러니까 이번 레인은 자세가 정말 괜찮거든요. 이번에 나오고 이번 레인에서 안짝 살짝 타면은 아예 찍가네. 그러니까요. 긴장이 풀려야 될 김대원 프로의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들고 닦는데 힘들어서 못 들고 닦았어요. 아니, 앞이 안 보여서. 아, 이번에 스트라이크가 나오면은 사실상 거의 승기를 잡은. 네. 지금도 약간. 근데 사실은 이게 결과를 알고 있으면은 이종현 프로는 지금 편하게 9프레임, 10프레임 네. 쳤을 텐데. 모르니까. 모르니까 다 마무리를 줘야 260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긴장을 놓칠 수가 없죠. 네. 자, 이번엔 괜찮은데요? 네, 좋네요. 이종현 프로가. 자, 화이팅 다 하죠. 벌써 이제 18기를 대표할 수 있는 프로가 됐습니다. 우리 18기를 대표할 수 있는 프로가 됐어요. 18기를 좀 강조해. 네네네. 기술을 왜 하필이면 저희가 그때 또 테스트를 봐가지고 18기 프로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때 테스트도 굉장히 열쳤거든요. 네. 굉장히 열쳤었는데 그때랑 비슷해요. 자세랑 이런 거는. 우리 김태형 프로 말이죠. 네. 저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아, 우리 종현이 많이 바뀌었죠. 자, 한 10프레임을 다 스트라이킹아웃 할 수 있는지. 일단 끝까지 최선을 다 해야 되거든요. 약간 안쪽에 더 나갔는데. 아예 라인을 조금 수정을 했네요. 내려와서. 이때 드는 생각이 있죠? 진작에. 그렇죠. 진작에 바꿀 거예요. 진작에 이렇게 쳤어야 했는데. 이게 나온다. 네, 그렇죠. 아, 10프레임도 다 보여주는 거네요. 이렇게 한칸한 칸씩. 네네. 아니요. 원래 10프레임은 이제 한 명씩 다 마무리를 할 건데. 네네. 지금 이제 영상이 요거는 조금 번갈아서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도 괜찮네. 생각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어떻게든 저희가 맞추면 되는 거니까요. 네네네. 저는 지금 원래 입김을 불고 쳐야 되는 스타일인데 네. 지금 마스크 때문에 뭐가 이유가 되게 많네요. 이정인 프로가 루틴이 좀 많아요. 아 예예예. 예. 아니 뭐 좋은 볼러들의 조건이죠. 네. 이유가 많아야 되는 거니까요. 네네. 준비하는 과정도. 자, 이 오른쪽 레인은 거의 완벽에 가깝다. 아, 이건 약간 흔들렸는데 너무 많이 나왔죠. 아, 와! 이거 보세요. 아, 이거는 지금 사실 거의 100% 빅5 가격이었거든요. 근데 좀 더 던졌지. 아, 이것도 기술로 조정했다. 강한 남자가. 이게 저 같은 사람은 엄지가 빠지는 순간 딱 와요. 예, 예, 예. 이게 어떻게 팍 던지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 순간적인 스킬이. 순간적인 스킬. 예, 순수. 예. 예. 요즘 젊어지시려고 많이 네. 줄이시네. 아, 예, 예, 예. 여기서 제일 연장자거든요. 예. 자. 조금 미리 나갔는데요? 이런 분들은 미리 나가도 돼요. 그러니까요. 스피드가 있습니다. 예, 예. 그냥 지금, 네. 김태형 프로가 만약에 두 번째 경기를 쳤으면 굉장히 좋은 점수를 쳤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이 라인이 지금 8-9-10이 떴기 때문에 이 2라운드에서 사실 기대해볼 만한데 지금 사실상 뭐 이종현 프로가 16강은 네, 무난하게 진출하는 결과 저는 한번더 조정했어요. 아 이제 다음 경기를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네. 와 진짜 완전 잘못 쳤거든요.
거의 뭐 한쪽까지 나갔다가. 예, 네, 완전 잘못했어요. 완전히. 야, 이게 본인 경기를 보면서 이렇게 박장대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니, 이거 뭐 까먹고 있었네. 이거 왜 했냐. 그러니까 본인의 경기를 저도 사실 어떻게 쳤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 그날. 아, 어, 다시 보니까 새롭죠. 이걸 했었네. 네네네. 이거 제가 진짜 잘못 쳤구나. 자기가 강해서 보통 영상 나오면 한 10번씩 보거든요. 아, 아마 이게 나오면 또 아, 많이 볼 거라. 네, 조회수를 혼자서 한 20, 30분 올려주지 않을까. 100개 정도야? 아. 자, 우리 김태현 프로는 이 수많은 볼들 중에 마지막 프레임에 공 하나 박았네요. 그러네요. 네. 다음 게임 준비한다 이거죠. 야. 아, 이것도 조금 약하긴 했는데 네, 어쨌든 다 뭐 체크를 하는 거니까요. 지금 깊은 후회를 하고 계세요. 자, 일단은 224장으로 네. 자, 마지막에 저는 스트라이킹 아웃을 한 것 같은데 네. 또 조정을 했을 거야. 어, 260대이기 때문에 사실 목표한 점수에 네. 근접했어요. 네네. 이 정도 되면 이제 마음이 좀 놓이거든요. 네. 네, 그 자세도 잘 잡히죠. 아, 좋습니다. 마무리가 아,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하면서 264점. 네. 첫 경기 승리로. 네. 굉장히 지금 뭐 홈팀의 입점을 10분 발휘해서. 네. 16강 경기를 치면서 아직 아침이라 몸이 좀 늦게 풀려가지고 그런 부분이라 뭐 점수는 원래 좀 평소에 나오는 것보다는 많이 적게 나와서 긴장했는지 네 일단 점수가 조금 아쉽긴 하죠. 어 되게 색달랐고요. 어 컨텐츠 볼링에 대한 컨텐츠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더 발전해서 볼링이 조금 더 발전했으면 좋겠고요. 되게 그 뭐랄까 신선했어요. 이런 또 막상 혼자 치니까 쉬울 줄 알았는데 어찌됐든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네네네 그리고 이제 어떤 분하고 대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 가상의 상대에게 한마디 뭐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뭐 어떤 프로님이 뭐 뽑기에서 걸릴지 모르겠지만 뭐 다들 잘 너무 잘 치셔서 운이 좋게 저보다 한 1점 정도 못 치신 분이 아다리가 걸려서 올라갔으면 어차피 어떻게 보면 또 운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냥 볼링도 운이 좀 작용했어야 하니까 네 어쨌든 올라가면 좋겠죠. 네. 첫 번째 게임도 저희 볼링장이 3번 4번 레인이 엄청 짝짝이에요. 다섯 쪽 이상 차이 나거든요. 브레이크도 차이 나는데 첫 번째 게임에서 갑자기 7핀씩 쳐가지고 그 이후에 다 밀어서 상관없는데 이거 뭐 올라간다 하더라도 8강에선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될 것 같습니다. 예예예 예, 예. 첫 번째 게임 우리 16강에서 만나시는 분은 잘못되실 것 같지만 8강에서는 저는 좋은 먹잇감입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종현 프로와 264점, 네. 그 다음에 김태현 프로님이 224점으로 네. 이종현 프로님이 8강에 올라가셨고요. 네. 정말 상대가 안 되는 분이셨죠? 18기의 싸움은 이종현 프로의 네. 승으로 돌아갔습니다. 승리로. 네. 자, 이종현 프로님 8강에서 더 좋은 모습을 한번 볼 수 있게 기대를 해보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경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뵙겠습니다.